안녕하세요. 지금 이렇게 보면 냉장고 깊숙이 알차린 물 김치 담근 거 막 익은 김치 있으시죠? 이 상태로는 하지 않고요. 물에 한 두세 번 정도 헹구어 주세요. 물에 담궈 놓지는 마시고. 홍대소스 2, 그리고 다진 마늘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. 그러신 다음에 조물조물 해주세요. 생수 넣어줄 거거든요. 졸여야 되니까 국그릇으로 2입니다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그냥 놔두세요. 좀 많이 새콤해서 설탕 추가로 좀 넣어주었어요. 3분의 2 정도 물 양이 줄어들면은 한번 젓가락으로 콕 한번 눌러보세요. 그러면 이제 잘 들어간다 싶으면 그때 이제 멸치 넣어주세요. 그리고 올리고당 2. 이게 올리고당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색깔이 약간 반짝반짝 하거든요. 더 맛있어 보이고. 자작해질 때까지 좀 더 졸여주세요. 굵은 멸치 넣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굵은 멸치는 없어요. 오히려 맛있어요. 다 됐다 싶을 때 통깨랑 참기름을 좀 넣어줍니다. 그러신 다음에 몇 번 이렇게 좀 더 지적여주면 되세요. 그러면은 사근사근하면서도 너무너무 맛있어요.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. 집에 냉장고에 이렇게 익은 김치 있으면, 익은 알타리 무 있으면 꼭 한번 해보세요.